관계. 아예 주어 자리에서 뭐예요? 명사구가죠. 명사구 뭐뭐랑 뭐가 있다고 했어? 투부정사. 네, 투부정사랑 동명사. 자, 여기는 동명사가 주어인 거지? 네. 그래서 어떻게 돼? 히잡을 입는 것은, 그러니까 히잡을 쓰는 거. 히잡 뭔지 알죠? 네. 아랍 사람들이, 아랍 여자들이 눈만 내놓고 이렇게 가리는 거. 그거예요. 자, 히잡을 안 쓰는 것은, 이거 여기 나시 붙었으니까. 자, 씨는 뭐예요? 죄야, 죄. 자, 이슬람에서는 뭐다? 죄다. 자, 그리고 익스펙트가 아니잖아. 이거 익스펙트랑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익스펙트는 좀 이따가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기대하다라는 뜻이고, 익스펙트는 뜻이 뭐죠? 제외한. 자, 뭐를 제외한? 손과 얼굴을 제외한 모든 것이. 자, 모든 것이 주어니까 여기 해지가 온 거지? 자, 해부터는 뜻이 뭐야? 뭐뭐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좀 해석할 때는 꼼꼼히 보세요. 비 커버드니까 덮는 거야? 덮여지는 거야? 덮여져요. 그래. 자,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모든 것이 덮여져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여기 부분 빼고는 거의 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투부정사가 주어야 여기까지가 주어져. 자, 근데 미래 S가 붙었을 때 명사로 쓰일 때 수단 방법이죠? 네. 이거는 지금 동사잖아요. 동사면 그냥 뜻이 뭐야? 의미하다 이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의미하는 거래. 자, 뭐를 의미하는 거래요? 자, 분석적으로 읽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콤마 위치 배웠는데 왜 이거 안 써먹었어? 콤마 위치에서 어떻게 하죠? 그리고 그래,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 문장은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이 단어를 몰라도 상관없는 거야. 자, 크리티컬하게 읽는다는 건 에네티컬하게 읽는다는 거야. 그게 뭔데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 그치? 자, 이 분석적으로 읽는다는 게 뭐 하는 거래?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지금 앞이랑 똑같은 구조지? 자, 뭐 하는 거랑 뭐 하는 걸? 질문하는 거랑 think about. 그래,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자, 뭐에 대해 생각하는 거야? 너 앞에 있는, 자, 핏기 잘했어. 쓰여지, 자, material이 재료라는 뜻도 있지만, 뭐, 자료,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너 앞에 있는 쓰여진, 자, 쓰여진 자료니까 뭐야? 글이지, 글. 알겠지?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글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하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자, 선생님 체크하는 사람들은 해석을 조금 바꾸던가, 알겠지? 표시를 좀 나름대로 해놓으세요. 조금씩 체크하는 거, 조금씩 틀린 부분도 체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이번에는 뭐야? 대절이 주어져 온 거죠? 네. 자, 그러면 주어와 동사라는 것은 이거잖아. 자, 오염. 자, 근데 이때는 대시 해석을 해요? 아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대북 하면 어떻게 돼? 저북. 그래, 저 책, 저 그 책,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때는 그 오염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죠? 자, 얘는 그냥 접속사. 오염이 뭐 할 거라는 거. 더 나빠질 거라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아이들은 최선을 다한대. 누구와 함께 좋은? 그래, 케어테이커, 보살펴주는 사람과 함께 최선을 다한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웨더가 연결되는 게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잖아, 그치? 뭐뭐인지 아닌지. 자, 요 그리고 대도 여기서는 해석을 해줘야 돼요. 왜? 자, 그것이 뭐야? 좋은 케어테이크가 뭐 보모던, 부모가 아니라 보모죠, 보모. 네. 보살펴주는 사람. 자, 보모던, 부모던, 아니면 데이케어 센터가 뭐야? 타가소. 타가소, 그래, 유치원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알지? 그러니까 보모던, 부모던, 뭐 데이케어, 그런 센터던, 그런 인지 아닌지는 뭐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in the long run 하면 뭐예요? 오래. 그래, 장기적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멀리 보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자, 여기다 슛을 쓰면 뭐야? 단기적으로 이거지. 그치? 알겠지? 여기다 선생님 혹시 밑줄 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래도 실력들이 많이 늘었더라고. 자, 여기서 보자. 마음의 영역에서, 그치?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에서. 자, 이때 원은 뭐야? 사람이지, 사람. 자, 어떤 사람이 자 뭐라고 믿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왓슨에서 어떻게 알고 있어? 무엇 또는 뭐뭐하는 것. 자, 어떤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자, either A or B는 뭐야? A든 B든. 그래, A나 B 둘 중에 하나. 자,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뭐거나? 진실. 그래, 진짜거나 또는 become true. 진실이 된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돼요? 네. 어?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영역에서 정신이 신체를 지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 현빈이처럼 자기 힘들다 하면 안 돼. 힘들다 힘들다 하면은 진짜 힘들어져요. 저렇게 화내면 안 돼요. 화내? 현빈이가 화내? 네. 왜 화내? 왜? 선생님 저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 그래. 현빈이 화내는 거.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진짜 힘들 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진짜 그래. 할 수 있어 이렇게. 너라면 할 수 있으라고 격려해 주세요. 주변 사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자, 이 책을 만든 사람이. 되게 비유적인 표현을 더 잘 끌어 많이 끌어가죠. 자, what 이 없다고, 그러니까 ever가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 없다고 쳐볼게. 그럼 얘도 뭐야? 무엇이나 뭐뭐하는 것 하면 되잖아. 자,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해석하죠? 나를 파괴하지 않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한대? 더 강하게 만들어준대.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ever를 이제 붙여봅시다. 나를 파괴하지 않는 무엇이든 나를 더 강하게 해준다 이거야. 자, 이게 나를 파괴하지 않는 정도까지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건? 시련이지, 시련. 그치? 어떤 역경 또는 뭐예요? 시련. 자, 이런 게, 아, 진짜 나 이런 역경이나 시련이 나를 파괴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냥 죽는 건데. 그치? 근데 나를 파괴할 정도까지는 아닌 무엇이든 나를 어떻게 해준다. 이걸 이겨내면 더 강하게 된다. 우리 세영아, 저기 네. 선풍기 좀 선생님 방향으로 틀어줘. 우리 남학생들의 열기가. 내가 주머니 덮고 가요? 그냥 맨 강하게 그 가운데로 해서 맨 강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남자 쪽으로 조금 하던가 가요? 네 진짜 뭐하는거야? 자, 여기서 하다가 너무 좀 이게 괜찮아지긴 했는데 너무 더우면 우리 저 자습실에서 해도 돼. 거기도 이 정도 인원 들어가니까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왜 표시하라고 하는데 표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자, 우선 여기 구조는 뭐라고 했어? 주어인데 어떤 주어냐? 이러이러한 주어는 뭐뭐다 이 파트잖아, 그치? 자, 선생님 여기 체크한 사람들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자, 어떤 책들인데 어떤 책이야? 자, 여기 뭐 생각된 거냐면 위치 아가 생각된 거야. 여기 북스니까, 알겠죠? 자, 이거 이번에 내신 때 배운 학생들도 있지만 자, 한번 볼게. 다시 한번 써줄게요, 여기. 선생님이 저번에는 표시만 해줬으니까. 필 때는 뭐를 생각할 수 있지? 위치즈. 그래. 얘랑 얘를 같이 생각할 수 있지, 그지? 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ing나 또는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자, 여기가 ing나 pp가 올 수도 있지만 형용사가 올 때도 그래. 형용사도 앞에 비동사가 있잖아, 그지? 네. 자, 저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요걸 적으면 돼요, 요거. 알겠어? 자, 그럼 보자. 어떤 책들인데 어떤 책들이야? 학생들에게 뭐한 책? 유용한 책. 그래, 유용한 책들이지. 자, 근데 여기도 또 있죠. ing 였지? 네. 여기 뭐 생각된 거야? 위치 r. 사람이니까 r가 생각된 거죠. 네. 이제 선생님 여기다 체크해놓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그래. 자, 근데 또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야? 경쟁하는 시험. 한마디로 시험이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 쭉 연결하면 어떻게 돼? 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뭐한? 유용한 책들은. 자, 여기 프로듀스가 아니라 프로큐어드예요. 뭐야 이거? 구하다, 찾아내다, 뭐 이런 뜻이지? 자, 구해졌대요. 어디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구조를 여기 잘, 여기. 선생님, 여기 체크해 놓은 사람은 여기 위치랑 후아 잘 표시해 주세요. 성원이는 왜 안 표시해? 어디 보고 있어요? 어? 성원이가 또 며칠 놀다 오더만 이게 저기. 스페인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 알파벳으로 된 문제 언어는 저기 다 비슷해 문법 체계가.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중국어는 잘 모르겠고 영어를 잘하면 알파벳으로 된 언어들은 다 웬만하면 해요. 그러니까 배우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문법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알파벳으로 된 것 중에 문법이 제일 복잡한 게 불어야. 아직도 막 고리타분해. 언어가 이렇게 쉬워져야 되는데 불어는 계속 문법적인 건 어려워. 근데 영어를 잘하면 우리가 스페인어 배우면 좋아. 언어의 관심이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외국어가 영어라고 치잖아. 공용어가. 근데 실제적으로 제일 범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스페인어. 중국어. 중국어는 아직까지 좀 근데 중국어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스페인어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 그랬지? 왜 스페인어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그랬지? 간지난다고? 너 자, 역사적인 저기 있잖아. 자, 옛날에 스페인이 졸라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한 거야 옛날에 다? 그래, 식민지로 지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들이 다 뭐를 한 거야? 스페인어를 쓰는 거지. 자기네 언어가 있지만 스페인어를 더 많이 쓰기도 한단 말이야. 다 할 줄 알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얘가 뭐야? found did니까 pp지. 자, 얘도 found did니까 뭐예요? pp. 그럼 여기 뭐 생각된 거야? 똑같이. 위치, 뭐 대시라고 해도 돼. 위치, is. 여기도 위치, is. 자,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우정인데 어떤 우정이야? 사업. 네, 사업에서 발견되는 우정은 사업에서 발견된 게 아니죠. 파운드니까 이거 발견하다가 아니라 뭐야? 발견된 거. 아니죠. 설립된 거. 그래, 설립하다지. 파운드의 이거. 자, 사업에서 만들어진 우정은 저 어떤 사업이에요? 우정에서 만들어진 사업보다 더 좋다야. 자, 이게 뭐야? 무슨 내용이야? 자, 사업하다가 서로 신뢰관계가 생겨서 친해진 거예요. 네. 자, 그게 친구 사이인데 사업을 한 것보다 어떻다는 거야? 따뜻한 거지. 친구끼리 사업하면 어떻게 돼요? 싸워요. 망한 거야. 이제 네. 자, 이거 표시해놔. 여기 손님 체크하는 사람들 해석 그래도 웬만하면 할 건데. 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관계대명사니까 꾸며주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헝그리가 아니라 뭐야? 허리. 허리. 헝그리가 아니라 그죠? 자, 종종 막 서두르는 사람들은 상사한데 여기 접속사 된 생각된 거지? 네. 자,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자기가 아주 그냥 네, 정열적이라고 막 이렇게 서두르면서 일하는 거죠? 네. 자, 콤마 외에는 안 살려줘. 그래. 콤마 외에는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리고 그때 자, in most case. 자, 그리고 그때 얘네들이 막 이렇게 서두를 때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은 단순히 뭐 하라는 거야? 뭐죠? 비효율적이다. 그냥 그들은 그냥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비효율적. 그치? 그냥 서두르는 거야. 미리미리 해야지. 우리 내신도 미리미리 한 거잖아. 자, 그 다음에 convenience store가 편의점이지. 얘는 convenience잖아. 편리야. 그래, 편리함이잖아요. 자, 그럼 뭐야? Just like a 뭐야? 뭐뭐처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편의점처럼. 자, 얘가 관계되면서 하지? 네. 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예요?
자, 편의. 자, specialize in이 뭐냐면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어떻게 돼? 편리성을 전문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는 자, 더 뭐하다? 유명하다. 네, 더 유명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더 인기가 있다. 됐어요? 네. 이거 두 개 다 했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한번 잘 보세요. 이시, 이슬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아. 자, 여기서 이시 어떤 이신지를 여기 내용적으로 봐야지. 자, 봐봐. 자, 그 다음에 역경이 아니라 뭐야? 에드버타이징. 광고. 광고. 광고죠, 광고. 저번에 뭐가? 에드버 서티. 이게 아. 역경이고, 있지? 에드버티가. 있죠? 그래서, 자, 발음을 꼭 해보던가 스펠링을 한번 써봐야 돼. 헷갈리니까. 고등학교 땐 단어가 어렵기도 하지만 헷갈리는 단어 때문에 얘가 내용 파악을 좀 못하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자, 부정적인 광고야. 어디에서? 네? 정치 캠페인에서. 네. 자, 여기서 부정적 광고라는 게 뭐예요? 네가티브. 이게 뭐야? 그래, 비판하는 거. 자, A 후보랑 B 후보가 있는데, 자, 뭐예요? A가 B를 저 새끼는 뭐가 안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걸 네가티브 애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거야. 자, 정치에서 이런 부정적인 애드버타이징은 바람직하지 않으세요. 자, 그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 해석해 테니까. 자, 그것은 인상을 만든데, 자, 어떤 인상이에요? 이 대선 공격의 대시지. 네. 모든 정치인, A나 B나 어떻다? 부패하거나 무능력하거나 또는 둘 다. 부패하거나 무능력한 거 둘 다라는 안 좋은 인상을 만들 뿐이다. 이거지.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네가티브 애드버타이징이지. 이제 네. 알겠어? 네. 자, 집중하세요. 집중. 네. 자, 그래서 아까는 이시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 거였어. 근데 여기서는 자, 이거 뭐예요? 그것은 어렵대. 그것이 가리키는 게 앞에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거 뭐예요?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지. 자, 그 다음에 썸띵 같은 건 형용사 어디서 꾸며주는 거야? 뒤에서. 뒤에서. 왜 이거 안 살려주는 사람이 많아? 자, 창의적인 무언가를 하는 건 어렵대. 창의적인 걸 하는 건. 창의적인 걸 한다는 게 뭐예요? 뭔가 생각하는 거지, 그치? 자, 뭐 할 때? 이때 헝그리죠? 너가 배고플 때 또는 너가 떨릴 때야. 뭐로부터 떨릴 때야? 추위에서. 자, 배고프고 추울 때는 생각하는 게 힘들다는 거야. 자, 왜요? 자, 뭐, 너의 모든 에너지가 자, 해주 퇴화에도 해야 한다. 자, be focused on 뭐예요? 뭐뭐에 집중이 돼야 하기 때문이야. 뭐해? What you lack. lack이 뭐예요? 부족. 그래, 결핍. 너가 부족한 것을 얻는 것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야. 자, 지금 내가 배고프고 추워요. 그치? 그럼 빨리 음식을 찾고 추위를 막을 걸 생각해야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 뭐 창의적인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그치? 자, 요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정신력이 신체를 지배한다는 말이 저기서 나온 거야. 그거 혹시 아니 니네 상품백화점 무너지고 그런 거 내용 알아? 예. 예, 뭐예요? 옛날에 백화점이 있었어. 아! 네?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완전 어. 자, 뭐냐면 내가 서있지 않았는데. 자, 봐봐. 너랑 존재 없어. 선생님이 이제 커갈 때 큰 사건이 사람이 단체로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그때 성수대교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성수대교는 출근길이랑 학생들 저가는 길이랑 그러니까 다리가 있잖아. 여기가 무너졌어 그냥 총. 그래도 막 버스 다 떨어지고 막 그래서 사람 되게 많이 죽었어. 그 어떤 그 고등학교 여학생. 그렇지. 여고. 어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재영 쌤 아는 재영 씨 이제 재영 쌤이 고등학교 때 그래서 뭐야 독일어 선생님이 이 무너지는 거 뒤에 세 번째 버스에 있었대. 근데 조금만 더 갔으면 무너져서 죽는 거였어. 아, 재영쌤이 아니라 재영쌤의 선생님. 알겠어? 자, 그리고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막 그 거기 안에서 21일인가? 그거만에 살아온 사람이 있어. 근데 거기서 무너질 틈을 타서 옷을 쓴 사람도 있어.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죠. 무너지기 직전에. 자, 근데 여기 봐봐. 자, 요 독일 선생님이 성격이 졸라 족같았대요. 알겠어? 근데 자, 내 바로 100m 앞에서 뭐가 죽음의 생사가 달렸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너무 선해졌어. 왜 그래? 생사가 그래. 아,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이 21일 동안인가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때만 기업 정의는 대기업에서 얘를 특채로 뽑았어요. 왜 뽑았을까? 정신력. 그렇지. 21일 동안 정신력 딱 잃으면 죽는 거야.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물을 조금 흘렸지. 흘려 보냈어요. 만약 사람이 혹시라도 살아있는 사람 그거 먹으라고. 물만 있으면 어쨌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심폐를 지배하는 거야. 현빈이 알겠어? 왜 그렇다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진짜 힘들어진다고. 알겠지? 어? 자,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1학년한테 말 안 했나? 선생님이 그 2학년 영어 지문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건가? 1학년 건가? 남한군은 이번에 모의고사 그게 안 들어갔대요. 자, 좋은 선생님과 코치였지. 좋은 코치와 나쁜 코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 영어 지문에. 자, 나쁜 코치는 뭐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코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건이 이제 서른이면 서건이 시부름 왜 숙제 안 했어? 여기서 서건이 왜 숙제 안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쁜 코치는. 근데 좋은 코치는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만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거 얘기를 했는데 박주영이랑 술을 먹으면서 얘기했어. 너는 나쁜 코치야. 어? 왜 애들한테 개질할도록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라. 알겠지? 모르겠어요. 잘 한번 수업 들을 때 느껴봐.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만약에 여전히 안 된다고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빨리 제보해. 그러면 선생님이 또 술 먹으면서 너는 나쁜 코치야.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알겠지? 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라고. 알겠어? 왜? 자, 잘 볼게요. 자, 여기도 뭐야? 그것은 뭐래요? 불합리예요. 네,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자, 여기도 그것이 관련된 거 앞에 있어 없어? 없잖아. 그건 뭐예요? 가주어고 대디아가 진주어지. 자, 근데 여기서 잘 들어봐. 자, 이거 네이버판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 콤마고 왜 안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 들인지 을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도 안 있어요. 됐어? 자, 볼게요. 자, 그것은 불합리하되 그것이 뭐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되는 거야? 통제. 통제해야 되는 건 불합리한 거야. 자, 그리고 그 사람 은이에요? 을이에요? 을. 그 사람 들 은이야? 그 사람 은이야? 은이죠. 왜 그래? 자, 후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 그치? 자, 그럼 이 후가 가리키는 건 뱀셀프즈가 아니라 힘셀프가 나왔다는 건 얘가 가리키는 건 뭐라는 거야? 맨이죠, 맨. 자, 그럼 이거 내용이 뭐야?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지배한다는 건 뭐하다는 거야? 터무니없다. 그래, 터무니없다, 불합리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그렇게 멋진 장면과 함께. 자, 이또 뭐예요? 가주어지. 요 Y 이하가 뭐야? 진주어. 자, 그 다음에 It's no wonder 어떤 표현이죠, 이거? 궁금하지 않다. 그래. 자, 궁금하지 않다라는 건 뭐야? 의아하지 않다는 건 뭐야? 당연하다! 당연하다죠, 당연하다. 우리 내신에 나왔었잖아. 네. 자, 그것은 당연하대. 뭐가 당연한 거야? 자, 왜 이 3D 영화가 그렇게 성공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땠다는 거야, 되게. 장면이. 멋졌다는 거지, 멋졌다는 거. 알겠지? 뭐, 은우가 문제야, 현빈이가 문제야? 은우요. 현빈이요. 선생님, 전 열심히 했어요. 허리가 꺾여있는데, 근데. 아,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프면 똑같아져야죠, 꺾고 그런가? 근데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는 사람이 지금 딱 두 명이네. 은우랑 현빈이. 예? 은우도 맨날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러는데. 정신이 신체를 지배하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거기 숙어라고 했는데 It's no use ing가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은 소용? 없다! 네. 자, 바라는 건 소용이 없대. 뭐에 대해 봐? 자, 더 플러스 형사로 보지. 사람들, 뭐뭐한 사람. 아니, 부서. 자, 더 형사. 그래, 지금 세영이가 말한 뭐뭐한 사람들도 있어요. 알겠죠? 네. 근데 여기는 이상하잖아.
불가능한 사람들을 바라는 건 소용없어. 아니죠? 네. 자, 이게 뭐냐면 그냥 그 추상명사로 쓸 때도 있어요. 자, 이게 한마디로 저거로 예를 들면 The impossible이 뜻이 어떻게 두 가지 뭐야? 불가능한 사람들이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쓸 수도 있다고. 여기서는 밑에 거로 해야지 좀 더 부드럽겠지. 자, 불가능한 것에 대해 바래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좋은 날씨를 가졌어. 그러나 자, 버퍼롬 알아두세요. 머지않아 곧 되겠지? 날씨가 좋았었어. 근데 곧 뭐했다? 구름이 꼈다. 자, 이때 이승 선생님이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구름 얘기야. 그럼 이거 무슨 주어? 그래, 빙칭 주어라는 개념이죠. 이제 자, 그 다음 거 좋아, 서건이 좋아, 잘 적고 있어. 자, 이거는 보세요. It happened 하면 뭐야? 대 우연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었잖아. 그죠? 그럼 뭐야? 대리한 게 발생한 적이 있다. 있냐? 이거죠. 의문이니까. 근데 자, 대디아가 발생한 적이 있니? 이거야. 자, 뭐? 자, 여기서 heavenly body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어떤 덩어리예요. 천체. 체죠. 체. 신체 할 때 그 체예요. 천, 하늘의 어떤 덩어리를 말하는 거야. 이제 자, 여기서는 저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 행성이나 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성. 자, 그래. 자, 두 개의 하늘의 천체가 우주 공간에서 충돌한 적이 있었나? 이런 거죠. 그죠? 어, 어디에서? 알려진. 그래, 알려진 은하에서. 최근, 최근 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여기는 뭐야? 의미상의 주어. 주어. 자, 의미상의 주어니까 애기라고 해석해서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좀 은느리가로 해주면 좋잖아. 자, 의미상의 주어가 여기인데, 자, 얘도 여기 뭐가 들어간 거야? ing지. 그럼 여기 뭐 생각된 거예요? who are 생각된 거지. who are. 자, 그럼 봅시다. 자, 그것은 필수적이야. 그것이 뭔데? 뭐 하는 거? 사람들이. 그래, 이거부터. 뭐 하는 것이 필수적이래? 보호적. 그래, 보호복을 입는 것이 필수적인 거지. 자, 근데 누가? 실험실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의미상의 주어를 좀 살려주면서 좋겠지, 그지? 자, 실험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 여기는 잘했어도 요거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다 후, 아 적어놓으세요. 후, 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자, 집밥은, 집에서 만든 밥은, 식사는 건강할 수 있대요. 왜냐면 여기 데이가 가리키는 거 뭐야? 식사! 그죠? 여기 S를 붙였으니까 데이, 복수로 받는 거지. 자, 그것들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예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지? 네. 자, 그 식사들은 집에서 만든 집밥은 너가 뭐 하는 걸 허락하기 때문이야. 소금이나 오일의 양을, 기름의 양을. 자, 뭔가 끝나는데 주어 동사 났어요. 너가 사용하는. 그럼 여기 뭐야? 생략된 거지. 그래, 너가 사용하는 소금이나 기름의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비동사 해석을 많이 못하는 사람들 많아. 자, 비동사 해석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세 가지. 이다. 이다. 하나, 이다. 네, 있다, 되다. 이다. 자,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휴식은 시간. 이다. 되어야 한다. 그래, 시간이어야 한다. 한다. 라고 해도 되고, 시간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해도 되겠죠. 자연스럽게. 알겠어? 자, 어떤 시간이야? 자, 투부정사가 있는데,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 자, 그러면 휴식을 취할 시간이어야 하는데, 근데 누가?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로부터? 학교의 구조로부터.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라고 하면 돼. 학교 생활로부터. 자,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는 또 어디랑 병렬이 되는 거야? 네? 이 투부정사는 어디랑? 그래, 투 해브죠. 투 해브. 투 릴리전 투 해브랑 병렬되죠. 또 어떤 시간이래? 아이들이 에너지를 방출할 시간. 자, 어떤 걸로 자신의 관점에서. 자, 텀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뭐 할 시간? 그들의 친구와 사회화를 할 시간. 사회화 한다는 게 뭐야? 네? 사회화 한다는 거야. 교과. 그래, 사귄다 이런 부분이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자, 이거 어려운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자, 팁핑이 뭐예요? 그럼 팁 주는 거
뭐 기운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팁 얘기죠. 팁. 팁 주는 거. 알지? 자, 그럼 어떻게 돼? 팁은 방법이래. 어떤 방법? 표현하는. 그래, 너의 만족을 표현하는 방법. 어디에 대한?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자,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가주어지. 자, 퀄리티가 뜻이 뭐였어? 정직한. 예의 바른. 예의 바른. 예의 바른. 자, 그것은 예의 바른 거래요. 그것이 뭔데? 초보정사가 뭐야? 진주어지. 팁을 주는 건 좋은 거야, 이거죠. 예의 바른 거. 근데 누가 주는 거야? Of you. 너가. 그래, 너가 팁을 주는 건 예의 바른 거야. 자, 근데 그러나 인 퀄리티가 돼요. 예의 바르지 않아. 네, 누가? 스태프가. 스태프가 팁을 예, 기대하는 건 아, 팁 안 주나?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다, 이런 말이지. 여기, 여기 거의 다 팁을 다른 뜻으로 해서 이해를 좀 잘못했더라고. 자, 그 다음에 사월 존슨이 대디아라고 말했대요. 자, 뭐라고? 모든 이야기의 가치는 자, 뭐에 달려있다? 자, 이츠가 이제 공명사에 뭐라고 그랬어? 의상 주어. 그러면 그것, 그것이 진실인 거에 달려있다 이거죠. 자,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야? 에? Value, every... Every story. 그래, 이야기죠. 이야기가 진실인 것에 달려있다 이거지. 그 이야기의 가치는. 됐어요? 자, 이제 세 개 나왔어, 세 개. 자, 이거 볼게요. 자, 지금 리얼이 앞으로 강조돼서 이렇게 된 거지? 네. 자, 그 작가, 감독, 프로듀서 다 모두 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리얼이니까 거의 뭐하지 알았다죠? 네. 그 드라마가 뭐 할 걸? 그렇게 크게 성공하게, 흥행하게 될지는 몰랐다. 자, 그리고 요는 요기를 중심으로. 근데 이 비동사도 해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자. Among the things예요.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이야? 뭔가 끝나는 주어 동사 났어? 여기도 생략된 거지? 너가 주고도 여전히 가질 수 있는 것. 자, 내가 줬지만 나한테 없는 게 아니라 뭐래요? 여전히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중에는 너의 말, 너의 미소, 그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속해 있다. 그래, 있다, 있다죠, 있다.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게 좋지. 자, 그다음에 자 여기는 의미 파악을 좀 잘못했어요. 해석은 다 잘했는데. 자, 봐봐. 이거 뭐예요? 큰 힘과 함께 뭐가 온대? 훌륭한 책임. 그래. 큰 책임감이 온대. 자, 그럼 여기서 책임이 주어지면 모두 같이 주어진다는 거야. 힘이 주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책임을 줬어. 그러면 당연히 그걸 이룰 수 있는 모두 준다는 거예요. 힘도. 그러니까 지금 의미를 반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아. 알겠지? 자, 그리고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문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한 거에 대한 문법 문제니까 어렵지 않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 뒤로 넘기고. 자, 뒤로 넘기고. 이거 뭐예요? 오, 그래요. 맨 앞에 있는 한지 한번 빡 풀어보세요. 지금 좀 전에 한 거니까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가 안 믿고 싶었어. 어떤 사람이야? 아니, 뭐라? 몰라. 아, 맞아.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뭐. 너무 어려운데. 아, 쉽다. 좀 전에 한 거지. 아, 뭐해. 얘들아, 조용히 좀 해. 맨 앞에 있는 한 분만 지금 빨리 5분 짧게 풀어보세요. 5분. 네. 이거 다예요? 네. 반은 아니고 몇 개 된 거야? 보통 이거는 뭐야? 아파? 아니? 봐봐.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거. 서건, 서건이 또 해석한다. 아니야, 민. 문제를 읽어 시부리 문제. 뭐라고? 나 어법상 표린거가 하나씩만 있으면 그냥 찾아보세요. 아니 어떻게 투 뒤에 등에 와? 하나씩 있어요. 투 뒤에 부사가. 문장 하나랑 S. 민. 민스. 민스. 아. 근데 말할 때 뭔데? 이제 이해했어. 근데 왜?
20만 원이 없어. 만 원 내게. 얘는 틀린 게 없는데. 몰래 한번 봐야 돼. 어, 은우 지금 집중력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요. 넌. 뭐야? 아, 너도 보고 알바가 미니 사라져. 아니야. 모르겠네. 너 보지 마. 야. 근데 이제 몰라요. 내가 언제 이제 불 아 불법이 될 거야. 자, 안 봐도 돼. 이거 한번 자기가 한번 쭉 보면서 풀어보세요. 뭐 들렸나 이게. 진짜 밴드로 그러니까. 나 바꾸는 거 모르겠지만 그럼 틀린 것만이라도 체크 해야 돼. 내가 보면 한 대씩 딱 보면 맞죠? 아니야? 이거 체크해보라. 야, 세 개랑 진짜 LED 팬이 몇 분인 거지? 몰라. 조금씩 나도 몰라. 뭐야? 31분이네? 이상 기다려봐. 대다 요번에 째지 마. 나 조퇴실 가야 돼. 아니 진짜 나 그래서 가 아무것도 안 맞았잖아. 조퇴실 어딘가? 시청. 아. 정신이 진짜 실체를 실현한다. 정글 이런 말. 아 떡밥이야? 오케이. 뭐 오피야? 눈만. 난이야 난이? 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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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니 형이 난이에다 밑줄 맞추고 있다. 내 틀린 거 아니에요? 난이가 틀린 거야? 아니. 아니 그냥. 그래서 이 형이 틀린 거다. 분명 내요 잔이. 무슨 못하는 게임 했나래. 몰라 얘가 왜 맸어? 쭈둑인데? 아 그래?
아 잘못 봤어. 이거 왜 마지막 때 못해? 그렇게 느끼냐? 생각해내면 되잖아. 너무 정세인데. 어머니. 자, 같이 볼게요. 네. 자, 집중해. 본인이 고민해봐야 돼.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알겠지? 네. 자, 공부는 지금 니네 이 학원 시스템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 수동적이면 졸리고 이게 안 돼요, 잘.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학생들만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문제 만들어주는 건 니네가 생각해보라는 거야. 생각해보라는 거야. 선생님이 틀렸다고 뭐라는 적 없잖아. 근데 해석도 틀렸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고민을 해봐야 이게 집중이 더 잘 돼요. 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서 뭐가 틀렸어? 민! 그래, 초보정. 아이고, 시부럴. 선생님 때문에. 그니까요, 그래. 그니까요. 선생님 말했죠? 여기가 리드가 선생님 빼먹었네요. 아무 로나 선생님, 아, 시부럴. 솔미 좀 이따 혼내려고 그랬는데 내 탓이네, 내 탓. 아유, 선생님. 아, 아깝다. 와, 파타야. 자, 이거 리드가 있어야 되죠? 네. 자, 근데 어쨌든 이거 뭐가 틀린 거예요? 초보정사니까 무슨 취급? 같은 취급. 네. 자, 그 다음에 41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본체. 그래. 자, 외덤터 여기까지가 주어지. 네. 용어인지 아닌지 무슨 취급해줘야 돼요, 얘도? 취급. 그래, 그러니까 don't가 아니라 doesn't가 돼야 되고. 자, 44번은 얘도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의지론이잖아. 네. 자, 지금 요거는 다 뭐예요? 명사고 명사절은 무슨 취급해준다? 그래. 자, whatever does not destroy me, 이건. 나를 파괴하지 않는 무엇이든지. 자, 명사절이 주어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요? S. 반수 취급. 이해돼? 네. 이게 보여야지, 요런 게. 그니까요. 자, 47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S요. 저거 2네. 그쵸. 자, 여기 뭐야?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얘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S를 빼야 되죠. 그죠? 주어 동사 맞춰주는 것밖에 없어. 아, 이메지네이. 네. 자, 48번에서는 어디가 틀렸어요? 퍼퓰럴리. 아니죠. 해석을 해봐. 그래, 어플리케이션이라 웹사이트인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 웹사이트야? 이러이러한? 어플리케이션. 복수지?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R. R이 돼야지. 지금 여기까지 다 지금 주어 동사 맞춰주는 거야. 알고 있었다. 네. 알겠어요? 네. 자, 5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B가 있어야 돼요. B가 있어야 돼요? 네. 아니죠. 룰이? 아. 저거하다니까. 지배하다니까. 자, 여기는 this가 틀렸지. 대. 이시죠? 이. 아. 자, 가주어나 감옥적어는 항상 뭐만 쓴다? 이. this나 that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문과 문제로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 자, 58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of. 자, 여기서는 형용사가 necessary니까 of가 아니라 뭘 써야 돼? of를 써야 되겠죠. 자, 63번에서 어디가 틀렸어요? for. 그쵸. 자, tipping. 여기 polite는 뜻이 뭐라고? 예의바른. 예의바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거야. for가 아니라 뭘 써야 돼? of you. of를 써야 되죠. 여기 말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부정어의 도치지. 네. 자, 부정어가 앞으로 가면 뒤에 어순이 뭐로 변한다고 했지? 의문문의 어순. 그래. 자, 그럼 여기 new예요. 그럼 리는이 앞으로 가면 new니까 여기 뭐 써줘야 돼? did. 그래, did 해주고 여기부터가 다 주어니까 요 주어 형태 써주고 뭐가 돼야 돼요? no. 뭐가 하고 뒤에 거 써야 되겠지? 자, 민규야 좌절할 필요 없어.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서 내가 틀린 부분을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71번은 봐봐. 이거 with great power가 뭐야? 큰 힘을 가지고 라는 거. 자, 얘 없어도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 큰 책임감이 온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 네, 부사구라고, 부사구. 자, 그럼 지금 부사를 앞으로 도치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잖아. down. 그래, down이 fell이냐, down fell the man이냐, 이거잖아. 자, 저기는 지금 주어가 명사예요, 대명사예요? 명사. 그럼 어떤 형태로 써줘야 돼요? down? 그래, fell the man으로 써줘야 되잖아. 그래서 great responsibility 이런 식으로 어순으로 써줘야지.
이걸 적용을 할 줄 알아야지. 지금 말한 거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할게요.